안녕하세요. 핵심 개념 영어 Key Concept English 지은이 정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동 개념 동사 사람을 이동시키는 120까지 동사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31번 적을 그들의 진지로부터 진지 안에서 진지 바깥으로 이동시키다. 적을 진지로부터 몰아내다. 32번. 그녀를 나의 생각 안에서 나의 생각 바깥으로 이동시키다. 그녀를 나의 생각으로부터 떨쳐내다. 33번. 교장은 그 불량 소년을 학교 안에서 학교 바깥으로 이동시키다. 그 불량 소년을 학교로부터 퇴학시키다. 34번. 외무부 장관을 유엔 총회에 이동시키다. 외무부 장관을 유엔 총회에 파견으로 이동시키다. 파견하다. 35번. 당신을 나의 생각 안에서 나의 생각 바깥으로 이동시키다. 당신을 나의 생각으로부터 떨쳐내다. 36번. 장교를 부대로부터 연대로부터 멀리 이동시키다. 장교를 부대로부터 해임시키다. 37번. 과로는 그를 아픈 방향으로 이동시키다. 과로는 그를 아프게 만들다. 38번. 그 기운은 사람들을 게으른 방향으로 이동시키다. 그 기운은 사람들을 게으른 경향으로 만들다. 39번. 당신을 당신의 임무나 목적으로부터 멀리 이동시키다. 당신을 당신의 임무나 목적으로부터 소홀하게 하다. 40번. 나를 나의 공부로부터 멀리 이동시키다. 40번. 텔레비전은 나를 나의 공부로부터 멀리 이동시키다. 공부를 소홀하게 하다. 부사구가 my grief, 슬픔일 때는 그 텔레비전은 나의 슬픔으로부터 나를 잊게 하다. 41번. 그녀를 교장에서 교감으로 이동시키다. 그녀를 교장에서 교감으로 강등시키다. 42번. 추가 직원들을 파리에서 로마로 이동시키다. 추가 직원들을 파리에서 로마로 선발하여 파견하다. 43번. 나의 엄마는 나를 나의 수업에 이동시키다. 나의 엄마는 나를 수업에 끌어서 이동시키다. 강제로 끌고 가다. 44번. 중력은 그들을 땅으로 이동시키다. 중력은 그들을 땅으로 당겨 이동시키다. 잡아당기다. 45번. 나의 엄마는 나를 학교에 이동시키다. 나의 엄마는 나를 학교에 차로 데려다 주다. 46번 프로덕션 팀은 김씨라는 사람을 그 프로그램 안에서 프로그램 바깥으로 이동시키다. 프로덕션 팀은 김씨라는 사람을 그 프로그램으로부터 제외하다. 배제시키다. 47번 세입자라는 사람을 아파트 안에서 아파트 바깥으로 이동시키다. 세입자를 아파트로부터 쫓아내다. 48번. 그를 대사 자리에 이동시키다. 그를 대사 자리에 승진시키다. 49번. 그녀를 그 경쟁 안에서 경쟁 바깥으로 이동시키다. 그녀를 그 경쟁으로부터 탈락시키다. 50번. 나는 그 낯선 사람을 대화 안으로 이동시키다. 나는 그 낯선 사람을 대화 안에 관여로 이동시키다. 관여시키다. 자료는 블로그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문의사항을 메일로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